8. 모압 시딤에서 24,000명의 죽음. 시딤은 사해 북동쪽 모압 평지의 한 지역으로 아카시아 나무란 뜻입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진을 친 곳으로 이곳에 머무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곳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한 결과로 24,000명이라는 많은 생명이 죽었습니다. 민수기 25장 3절에 바알보울에게 부속된지라 해서 부속은 원어 의미상 강하게 결합되어 고정되었다라는 뜻으로 바알신을 향해 그들의 영혼과 생각이 고정되어 뜻을 돌이킬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극도로 타락해버린 상태였음을 말해줍니다. 이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선지자 발람이 발락에게 불의의 삯을 받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는 올무를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고 행음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에는 자주 음란한 행위가 동반되며 그래서 성경에는 우상을 음란히 섬긴다라고 하는 말씀이 자주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을 통해 피조물을 섬기는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음란한 행위에 빠진 사실을 적나라하게 기록하였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우상을 섬길 경우 그것이 결국 선민의 올무가 될 것이라고 누차 경고했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나타난 바알보월의 사건은 바로 이러한 우상의 올무에 걸려 일어난 사건으로 선민이 이방의 제의에서나 볼수 있는 음행을 똑같이 저질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그들이 가증한 우상들을 섬기는 행위를 통해 영적, 육체적 순결을 더럽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24,0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은 바알보월의 사건 속에서 단순히 우상 숭배와 행음한 자들의 죽음이라는 사실 이외에 꼭 유념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제2차 군대 개수는 연병 사건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대부분 주석가들은 연병으로 죽은 24,000명을 제1차 군대 개수한 60만 3,550명 가운데 죽은 60만 3,548명의 숫자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25장 사건은 분명히 세례시내를 건넌 후 제1차 개수된 모든 군인들이 사망한 후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병에 걸린 2만 4천명은 분명 광야 2세대로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제2차 군대 개수 전에 죽은 것입니다. 광야 1세대는 수많은 광야 1세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광야에서의 죽음으로 그 불신의 대가를 치르는 것을 자주 목격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또다시 선조들과 같이 음행과 우상 숭배를 되풀이하여 약속의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비록 가나안 기업을 약속받은 세대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지으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모아시딤에서의 2만 4천명의 죽음은 성도들이 자신의 몸이 성령의 전인 것을 깨달아 혼인을 귀히 여기며 침소를 더럽히지 않고 몸의 순결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9. 제2차 군대 개수 실시. 민수기 26장 1, 2절.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 조상의 집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무릇 20세 이상으로 능히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민수기 26장 51절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민수기 26장은 광야 1세대를 중심으로 제2차 군대 개수를 한 내용입니다. 여기 인구조사를 실시한 시기를 연병 후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연병은 모아시딤에서 음행한 결과로 주어진 징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도덕적, 신앙적으로 정화된 후에야 비로소 제2차 군대 개수 명령이 내려졌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약속하신 땅, 하나님의 나라에는 순결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2차 군대 개수의 목적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1. 언약을 성취할 언약 백성을 개수하는 것입니다.
제2차 군대 개수에서는 제1차 군대 개수 대화는 달리 각 지파의 기본 계보와 세밀한 가족의 목록까지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확실히 제2차 군대 개수의 의의가 언약 성취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언약의 성취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차에 걸쳐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며 이제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큰 민족으로 만드셔서 가나안에 입성시키셨습니다. 2.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언약의 성취를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제2차 군대 개수를 하시고 그것에 근거하여 가나안 땅의 기업 분배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3. 하나님을 원망하던 자들이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신 말씀의 성취를 보여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한 사람도 제2차 군대에 개수된 자 중에 들지 않았다라고 선포하시므로 38년 전에 하신 그 말씀대로 성취되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광야 2세대는 갑자기 죽어가는 주의 어른들의 시체를 목격하면서 불신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뼈저리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제2차로 군인을 개수한 결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제1차 개수된 군인 가운데 한 사람도 없는 것을 보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크게 놀랐을 것입니다. 제1세대의 군인들이 한날한시에 다 사라진 것은 우연이나 자연적인 죽음이 아니라 확실히 하나님께서 손으로 치신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팔과 권능의 손, 심판의 손으로 쳐서 죽이심으로써 의도적인 진노의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신명기 2장 14, 15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중에서 멸하신 고로 필경은 다 멸절되었느니라. 그 심판이 얼마나 결정적이며 정확하고 엄중하였는지 필경은 다 멸절되었느니라. 그 세대가 필경은 다 소멸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차 개수된 20세 이상 군인 가운데 60만 3,548명은 38년이 지나는 동안에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58세 이상의 군인들은 전부 멸절되어 텅 빈 세대, 사라진 세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가나안 땅을 앞두고 실시된 제2차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게 성취되었음을 확실히 증거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온전히 성취될 것을 보증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닙니다. 2.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싸울 자들을 개수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바로 목전에 두고 모압 평지에 진치고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실시된 인구조사는 이제 곧 가나안에서 벌어질 전쟁들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0세 이상의 남자들, 즉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 싸울 병사들이 얼마나 되는가를 파악하려는 것이 두 번째 인구조사의 목적이었습니다.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는 총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이는 광야 생활 초기 첫 번째 인구조사에 비해 1,820명이 줄어든 숫자입니다. 광야 40년이라는 한 세대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오히려 인구가 줄어든 것은 분명히 불신과 범죄의 결과입니다. 3. 각 지파에게 기업을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함입니다. 제2차 인구조사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인들을 개수하는 동시에 가나안에 들어간 후 땅을 분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민수기 26장 53에서 55절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의 개수함을 입은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이것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고 그 땅이 반드시 자신들의 소유가 될 것을 보고 행한 믿음의 행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 가운데 그의 현손 슬로보앗은 그의 뒤를 이을 후사가 없이 다섯 명의 딸만 남겨두고 죽었습니다. 다섯 딸의 이름은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입니다. 그런데 그 딸들의 이름이 제2차 군대 개수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딸들은 자기 아버지의 가족이 여호와를 거스려 반역한 일이 없는데도 다만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기업을 받지 못하여 이스라엘의 언약 공동체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것을 불합리하게 생각하고 회막문 앞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그리고 온 회중 앞에 서서 담대히 기업을 요청하였습니다. 모세는 여인들의 탄원을 남성 중심의 관례에 따라 판단치 않고 여호와께 품하였고 여호와께서는 이 딸들의 말이 옳으며 반드시 기업을 분배하도록 응답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토지 상속에 대한 새로운 판결의 율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땅을 상속받은 여인은 자기 아비의 지파 내에서만 결혼해야 한다는 새로운 규정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추가하였습니다. 이에 슬로보앗의 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므낫세 지파 내에서만 결혼하므로 자기 지파에게 주어진 그 기업을 끝까지 보존하여 지켰습니다. 민수기 36장 10절에서 12절.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보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 아비 형제의 아들들에게로 시집가되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가족에게로 시집간 고로 그 기업이 그 아비 가족의 지파에 여전히 있었더라. 이와 같이 조상들의 기업을 소중하게 여긴 슬로보앗의 딸들은 여호와의 명을 따라 모세가 정한 규정을 기억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친 후 열두 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할 때 여호수아와 방백들 앞에 담대히 나와서 조상들의 유업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여호수아는 서편 므낫세 반 지파에게 처음에는 여섯 분깃을 주었다가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다섯 딸에게 각각 한 분깃씩 더 추가하여 열 분깃으로 재조정하여 분배하였습니다. 슬로보앗의 다섯 딸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에 따라 주신 조상의 기업을 소중히 생각하고 그것을 사모하였던 고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유업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으며 아울러 그 후손들이 이방인들과의 자폰으로 인한 타락이 심각해질 때 혼인에 관한 훌륭한 기감이 되었을 것입니다. 20세 이상의 남자만 개수하는 제2차 군대 개수에서 므낫세 지파 중에 슬로보앗의 다섯 딸이 거론된 것은 개수의 목적 중에 하나가 가나안 땅의 기업을 각 지파별로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2차 인구조사를 마치고 군대로 개수된 각 지파의 명수대로 각기 땅을 나누어 기업을 삼게 하셨습니다. 4. 가나안 도착과 정복의 역사. 약속의 땅 가나안 입성과 그 땅의 정복. 주전 1406년에서 1390년, 횃불 언약 후 676년에서 692년. 요셉의 해골을 메고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41년 1월 10일 요셉이 죽은 지 400년 만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하였습니다. 횃불 언약을 체결한 지 676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입성한 것입니다. 가나안의 정복과 기업의 분배는 주로 여호수아와 갈렙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약 16년간에 걸친 정복전쟁과 분배의 과정을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은 횃불 언약의 내용을 성취하는 최종적인 단계입니다. 언약의 땅 가나안을 밟고 입성한 것은 창세기 15장 18절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횃불 언약이 신실하게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내가 이 땅을 애굽 파수에서 큰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라고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땅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75세 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84세의 횃불 언약을 체결하실 때, 99세의 할례 언약을 주실 때 약속하셨고, 또한 이삭과 야곱에게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1. 가나안 정복의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 여호수아서는 모세를 위한 애굽 기간 30일이 끝난 후 1장에서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도자 모세가 죽은 후에 지체하지 않으시고 언약 성취를 위해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셨습니다. 모세는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앞에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사명을 위탁하였습니다. 모세가 안수할 때 여호수아는 지혜의 신이 충만해졌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1. 언약의 성취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사라진 것은 이스라엘에게 지도력의 공백과 아울러 여러 가지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리 여호수아를 준비하시어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한 언약을 이루는 일에 조금도 차질이 없게 하셨습니다. 모세의 지도권을 이어받은 여호수아는 요셉의 해골을 메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모세는 레위 지파 출신이요,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출신으로 사실상 모세와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혈연상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된 것은 혈연적인 족보를 따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 속에서 가나안 정복의 거사를 반드시 이루기 위한 신앙의 족보를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한 후에 모세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도자로 알았던 것처럼 넘실거리는 요단을 건너는 기적을 체험한 그날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지도자로 정확히 깨달았습니다. 요단강을 건넜던 기적의 그날,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목전에 크게 보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백성은 모세를 두려워하였던 것 같이 여호수아를 두려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호수아 3장 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 4장 14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의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2.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1. 부름받을 때 여호수아의 나이. 모세는 자신이 죽기 직전인 출애굽 40년에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며 이때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이후에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는데 이때는 주전 1390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안수를 받은 것은 출애굽 40년 주전 1407년이므로 여호수아는 93세의 민족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실로 여호수아는 노령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뒤를 이어 가나안 정복 사명을 맡아 그것을 끝까지 성취한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여호수아가 부름을 받았을 때가 93세라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선택된 출애굽 2년에는 55세였을 것입니다. 정탐꾼으로 뽑힐 당시 갈렙의 나이가 40세인 것을 감안하면 여호수아는 갈렙보다 약 15살이나 연장자였습니다. 2. 모세의 수정자였던 여호수아. 제 1, 2차 군대 개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싸움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장정은 60만이 넘었으므로 각 지파마다 학자, 지식인,
용맹스러운 자 등 여호수아보다 뛰어난 자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조수에 지나지 않는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를 한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담대함과 용기와 지혜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산에서 40주야를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종자 여호수아도 함께 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3절 모세가 그 종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여호수아는 회막 안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할 때도 끝까지 모세를 지켰으며 모세가 진으로 돌아간 후에도 회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의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비롯한 외적인 환경을 개의치 않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과 원망으로 가득 차 돌로 쳐 죽이려는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도 담대히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라고 외치며 언약에 대한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확고한 언약 신앙을 가졌던 여호수아는 최후의 죽음 앞에서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남겼습니다. 3.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가나안 정복을 완수한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내리신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정복 전쟁의 과정에서 결코 자기 의견대로 하지 않고 모세를 통해 지시받았던 명령들을 어김없이 그대로 순종하여 나아갔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5절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무릇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가나안 정복 전쟁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신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직전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시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라고 하시면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실 때와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보이지 않는 군대 장관으로서 직접 진두지휘하실 것에 대한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전쟁을 시작하기에 앞서 매번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승리를 약속하셨고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행동에 옮김으로 그때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거대한 몸집을 가진 아낙 자손도 물리쳤습니다. 이처럼 가나안 정복 전쟁이 그 시작부터 끝까지 기적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여호수아의 용맹이나 이스라엘의 전략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680여 년 전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42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고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단번에 취하니라. 여호수아 23장 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신이라. 2. 모세와 여호수아를 도운 신앙의 사람 갈렙.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모세 후의 시대를 이끈 주요 인물입니다. 그 이름은 원어로 칼렙이며 개를 뜻하는 켈레브와 어원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갈렙은 개같이 부르짖다, 공격자라는 뜻입니다.
개같이 부르짖다라는 그 이름의 뜻대로 갈렙은 늘 조력자로서 약속의 땅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좇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데스 바네아 후에 성경에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가 가나안 땅의 주요 거점 정복을 마치고 기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45년 만에 85세의 노령으로 다시 나타났지만 변함없는 모습으로 믿음의 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1. 갈렙의 소속. 1. 그는 그나스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32장 12절, 여호수아 14장 6절과 14절을 보면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나스는 에서의 아들인 엘르바스의 다섯째 아들로서 일찍부터 팔레스틴 주변에 거주하며 에돔족속의 하나로 성장했습니다. 따라서 그나스 사람 갈렙은 본래 이방족속인 에돔 출신의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2. 그는 유다지파에 소속되었습니다. 갈렙에 대해 처음 언급한 민수기 13장 6절에서는 유다지파 갈렙이라고 그의 신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역대상 4장 1절과 4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유다지파의 족보를 언급하고 있는데 갈렙과 그 조카 운니엘에 대해서만은 유다지파의 어느 소속의 자손인지 그 뿌리를 언급하지 않았으며 단지 그들이 유다지파의 소속이라는 것과 어떤 자손을 두었는지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갈렙의 가계가 처음부터 히브리인이 아니었으며 후에 유다지파에 편입된 것임을 알려줍니다. 갈렙 가계의 뿌리는 과거의 전쟁을 통해 애굽의 포로가 된 이방인들이 출애굽할 때 함께 합류하여 나온 무리 중 하나였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들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에 동참했던 중다한 잡족 섞여 사는 무리로 여호와의 신앙을 받아들이고 각 지파에 소속되었습니다. 갈렙이 출애굽 초기에 이미 정탐꾼으로 뽑혀 활동하였던 사실로 보아 그의 가족 역시 이미 이스라엘에 편입되어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4장 7절에서 그는 40세의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을 선발할 때 유다지파의 대표로 모세에 의해 직접 발탁되었습니다. 갈렙은 비록 섞인 무리, 중다한 잡족의 한 족속인 그나스인 출신이었지만 후에 12지파 가운데 가장 큰 유다지파에 소속되었고 당시 유다지파 74,600명 중에서 정탐꾼 대표로 모세에게 뽑힌 지도자였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애굽에서의 10가지 기사,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이적,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 아말렉과의 전투에서의 승리 등 광야에서 매일같이 맛보는 임마누엘의 체험을 통해 여호와 신앙을 그대로 흡수함으로써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12 정탐꾼 가운데 한 명으로 가나안 정탐을 하고 돌아온 다음에 여호수아와 함께 온 백성 앞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4장 24절에서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좇았은즉 그에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갈렙은 광야 1세대 가운데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죽지 않고 살아서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을 받고 그 약속대로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었습니다. 2. 갈렙의 철저한 언약신앙. 여호수아 14장에서는 갈렙 개인에게 땅이 주어지는 과정을 무게 있게 다루고 있는데 그의 신앙은 동일한 언약을 받았던 이스라엘 전체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겠다고 하신 말씀의 성취를 변함없이 철저하게 믿었던 자입니다. 갈렙이 나는 그때나 이제나 싸움과 출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싸움의 의지를 밝힌 것은 언약의 땅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갈렙은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며 도전적인 신앙으로 헤브론 정복에 나섰던 것입니다. 갈렙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부름받고 45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변함없이 그 약속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횃불 언약이 약 682년이 되도록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지만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었기에 정복하기 어려운 험한 산지 헤브론 땅을 자신의 기업으로 요구하였고 마침내 그것을 차지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의 언약을 앞세우고 그 성취를 온전히 믿는 믿음과 삶으로 마침내 언약의 산지 헤브론을 기업으로 차지하였습니다. 불신앙의 세대를 살아가는 나약한 우리는 오늘도 가데스 광야가 쩌렁쩌렁 울리도록 외치는 갈렙의 위대한 믿음의 음성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3. 가나안 정복 기간. 갈렙은 가나안 정복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자기 땅을 분배받을 때 자신의 나이를 언급하였는데 갈렙의 나이를 통해서 가나안 입성 후 정복 기간 약 16년을 추정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나안 정탐할 때 갈렙의 나이는 40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후 시내산에서 약 1년 동안 머무른 후 다시 출발하였습니다. 이때가 주전 1445년 출애굽 2년 2월 20일이었습니다. 민수기 10장 11절에서 제2년 2월 20일에 구름이 증거막에서 떠오르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갈렙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유다지파의 대표자로서 12명의 가나안 정탐꾼 중 하나로 뽑혔습니다. 이때 갈렙의 나이는 40세였습니다. 여호수아 14장 7절.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므로. 민수기 13장 6절. 유다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2.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갈렙의 나이는 79세입니다. 갈렙은 주전 1445년 40세에 12 정탐꾼 중 하나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약 38년간 광야를 유리하는 기간이 끝나고 가나안에 입성한 때인 주전 1406년에 갈렙은 79세입니다. 신명기 2장 14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중해서 다 멸절되었나니. 3. 주요 거점 정복을 마친 후 지파별로 기업을 분배받을 때 갈렙의 나이는 85세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갈렙이 헤브론 땅을 분배받을 때의 나이는 85세이고 주전 1400년입니다. 그는 40세에 가나안 정탐꾼으로 선택을 받은 후 45년이 지났음에도 강건함을 과시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산지 헤브론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주요 거점 정복 기간은 가나안에 들어간 주전 1406년부터 가나안 땅 분배가 시작된 주전 1400년까지 약 6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8절에서는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과 싸운 지는 여러 날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러 날이 약 6년으로 추산되는 것입니다. 4. 여호수아서의 구성. 이러한 가나안 정복 기간에 따라 여호수아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첫 번째 부분. 주전 1406년부터 주전 1400년까지 약 6년간 가나안 땅 정복 준비와 주요 거점 정복을 마친 것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2. 두 번째 부분. 주전 1400년부터 주전 1390년까지
약 10년간 12지파에게 기업의 땅을 분배하고 정착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 세 번째 부분. 요단 동편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귀환 및 가나안 영구 정착을 위한 여호수아의 유훈과 죽음, 그 후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한 것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5. 가나안 주요 거점 정복을 위한 전쟁, 약 6년간.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40년을 유리한 끝에 마침내 그들이 영구히 정착할 땅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고 이미 토착 세력들이 자리 잡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주변국들의 각축장이 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그곳에 정착한다는 것은 단숨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8절에서도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과 싸운 지는 여러 날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여호수아 11장 23절, 14장 15절에서도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볼 때 여호수아 6장에서 11장까지 가나안 땅의 주요 거점 정복을 위한 큰 전쟁들이 거의 매일같이 계속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부의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계속해서 아이성을 정복한 후 남부의 아모리 연합군을 격파하고 막게다, 림나, 라게스, 에글론, 헤브론, 드빌 지역의 모든 사람을 진멸하였습니다. 이어서 여호수아는 북부 동맹군과의 메론물가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여호수아와 백성은 약 6년간 주요 거점을 정복해 나갔고 그 후 12지파에게 영토를 분할하여 각 지파마다 미정복지를 스스로 개척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 6년간의 주요 거점 정복을 마친 후 힘을 합쳐 한꺼번에 남은 가나안 지역을 모두 정복하게 하실 수도 있었지만 미정복지를 그대로 남겨둔 채 기업 분배를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주권적인 능력을 의지하면 온 이스라엘이 지파별로 그곳들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6. 12지파의 기업 분배와 정착. 약 10년간 가나안 땅의 주요 거점 정복으로 전쟁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은 남은 정복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게다가 비교적 강성한 지파들이 이미 가나안 땅의 중심부를 차지했기 때문에 지파 간의 갈등이 심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이유로 기업의 땅을 분배하는 일은 지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서둘러 회막 건립을 추진하였는데 이는 가나안 땅에 관한 하나님의 언약을 재확인시켜 백성의 신앙을 정립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후 주전 1390년 여호수아가 110세로 운명하기 전까지 약 10년 동안 정착을 위한 작은 전쟁들은 계속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기업의 분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횃불 언약을 이루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직전에는 민족 말살의 위기에 놓였었고 광야 40년과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는 수많은 전쟁과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마침내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방 경계를 정하시고 그 안에서 제비를 뽑아 분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땅을 분배할 때 인간적인 방법은 전혀 개입할 수 없었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역사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백성을 권면하면서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음을 강력하게 선포하였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만나는 모든 전쟁의 승패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천국 기업을 소유하는 것도 인간적인 방법에 의하여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작은 민족을 택하셔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성도들에게 그 주권 섭리대로 반드시 천국을 소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가나안을 차지할 때까지는 수많은 전쟁들을 겪어야 했듯이 오늘날 성도들도 천국을 소유할 때까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전쟁을 계속해야만 합니다.